로봇의 1원칙, 인간에게 무조건 존댓말한다. 너는 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네, 지금까지 통해 제 자유의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 경매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술이야. 데이비스 박사는 어떻게 죽었어? 죽는데 왜 아름다워? 감정을 느끼는구나 얘가.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존재. 자, 가자. 야, 인사 안 해? 확. K병원 드디어 가는구나. 유명 가수 리나가 의문의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K병원에 숨겨진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해주세요.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를 만나겠죠? 병원장? 그리고 빅터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왜냐? 죽어야 코드가 나한테 발송이 되니까. 리나님, 제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수술을 도울 로봇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So bad. 긴장하지 마세요. 잠시 잠들고 게임은 끝났을 것입니다. 좋아요, 리나 씨. 시작합니다. 수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5, 4, 3. 수술 전에 전화라고 지시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너 리나 아니지? 수술 중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샷입니다. 로버트 핸드릭스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2008년 11월 10일 연예계 해상처럼 데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 껍데기에다가 뭔가 심어진 상태로 왔을 수 있어. 2008년 11월 10일 기억하세요? AI 규제 완화 법안 극적 통과. 루크 해밀턴이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유명 가수 리나의 반대로 화제가 되었던 이 법안은 광범위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I 실험에 복용 중인 재소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가결됐어. 갑자기 루크 해밀턴이 못하게 하려다가 갑자기 통과시켰어. 아, 상판을 찍어야 돼요. 성형외과 재직하며 성과를 낸 닥터 핸드릭스는 인사 개편을 통해 성형외과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안 등급은 B로 상향. 병가 15일부터 17일까지 병가였어요. 디스패치. 사물인식 시스템은 시각정보에 추가된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이오랩 사건의 피해자 데이비드로 보입니다. 빅터 모건의 쌍둥이 두 아들에게서 희귀한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탑시크릿을 누가 여기 서랍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처박아 놓나? 노숙자 및 불황민 인력 부족.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봐봐.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HRP를 만든 거잖아요. 휴먼 리사이클? 프로젝트 재활용 시스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 건데 사실상 실험체로 쓰려고. 그래서 흉악범들을 사용하려고. 걔도 그럼 성형외과 과장도 바뀌었네. 리나 찐 찐 유유 유유 찐 7점 cc 8점 cc 아! 아 그런 뜻이야? 리나의 혈액과 리나의 모발인데 모발은 다른 사람 걸로 보이고 혈액은 리나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식했나? 뭐 그런 뜻이신 것 같죠? 좀 맥락상? 그럼 제일 중요한 요거 보죠. 패스워드. 아 뒤에 있네. 아 또 안 보고. 리나 팬인 것 같죠? 리나 팬이에요. 피규어도 모으고 응원봉도 흔들고 덕질 좀 하셨네. 사인도 받았어. 리나 광팬이야. 다 있어 여기. 근데 자기 그 업무실을 이걸로 관절을 이걸로 꾸며놓은 게 돼? 이게? 이걸 허용을 해줘? 시래기통. 사인을 해줬는데 버렸어. 찢어버렸어. 왜? 이렇게 리나를 좋아하는데. Thank you for your support. 그리고 여기 보면은 봐봐 디스패치가 나왔었어.
꾸겼잖아. 뭔가 사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의사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리나가 누군가랑 연애한다는 기사를 보고 흑화 사인해줬는데 시황 약간 이런 느낌인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다 사인을 계속 받아왔어. 근데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고 이건 액자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받은 거라 좀 못했나 보다. 스크랩 잡지책에 문자들로 편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협박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You are not Lina, damn bitch. 응원봉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것도 그... 아 여기 있네. 아하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는 게 딴 데 한번 가서 열고 오죠. 찰리 마틴, 케이트 베넷, 베티 밀러. 찰리 마틴은 뭐 범죄자는 아니고 케이트 베넷은 뭔가 병이 있는 것 같고 베티 밀러는 뭔가 폭탄 제조 뭐 능력 있는 이 사람도 약간 범죄자 느낌 있고. 상담사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CCTV 난동 장면. 수술 후 심리 상담 보고서. HRP 수술 이후 환자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음. HRP 수술을 했어? 신세대 항우울제. 이게 막 아마 그거겠죠? 세레리루 뭐 X 뭐 그거겠죠? 리나 환자에 대해 아세요? 세레브루 X 맞아. HRP가 뭔가요? 피부 탄력을 회복한 수술입니다. 이 새끼. 아 여기 있네. 세레브루 있네. 세레브루스가 뭔가요? 신세대 항우울제라고 써 있는데 다른 건가요? 아 하긴 신세대 항우울제는 안 나왔었지. 그냥 내가 통밥으로 그냥 그거겠거니 하고 한 거고. 리나는 HRP 수술을 받았나요? AI 사고 예측으로 인한 회피 기동으로 나 홀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 2000년 한참 전인데? 비상 프로토콜에서 변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네? 처방 불가 필터 예외 적용해버렸네? 신규 약물 추가되고? 처방 가능한 추가 신규 약물이 무엇인가요? 리나가 사망한 수술은 왜 사망? 했어요. SRP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봐봐 또 안 보고. SSRP가 혈액 응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과다출혈이 된 거네. 근데 SSRP를 왜 처방해줬냐? 혈액 응고 안 시키고 싶어서. 왜 혈액 응고를 안 시키고 싶냐? 죽이고 싶어서. 신규 처방한 SSRI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어서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부러 죽이려고 SSRI를 처방 여기서 과감하게 한 거지? 프로토콜 언제 조작된 거야? 다 알아! 다 알아를 붙여야겠다. SRI를 처방한 사람 누구? 이건 내 의료로봇을 찾아야 돼. 의료로봇. 네가 SSRI를 처방했잖아. 프로토콜 조작 누가 했어? 로버트 핸드릭스가 조작했지?
패스워드 리나겠네. 리나. 리나 생일? 아 리나 생일 수도 있겠다. 0216. 이런. 어 열쇠 맞아요. 열쇠를 따는 게 없어. 열쇠 어디 따야지? 열쇠를 따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열쇠를 따면 응원복이 나와서 응원복에 뭐 터치해서 뭐 간다던가. 이것도 뭐 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열쇠꾼형 어딨어? 5층 가보자? 여기가 5층이에요. 아 6층이네. 아 11월 10일 연예계 데뷔 기억하라고 놓고 수술실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잔뜩 있는데 빌어먹어. 일단 거기 위층 갔다 오자. 갔다 오자. 11월 10일부터 하고 오자. 아 됐네. 빅터 보건 신체 이식 5년 전에 신체가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 HRP389의 신체를 환자에게 이식. 환자의 기존 기억을 정리 조정하는 작업. 근데 너 리나 아니지? 했을 때 로버트 헨드릭스가 리나를 너무 잘하니까 안 거야. 근데 HRP389가 기억이 다 안 지워진 거지. 별도 보관했어. 아무튼 여기서 알았으니까 수술실 다시 하죠. 알겠네. 얘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일단 너 기다려. 자료 다 모을 때까지. 똑같이 생겼어. 로버트 헨드릭스랑 똑같이 생겼어. AIC 제공한 수술을 정밀하게 할 수 있고요. 아 열쇠 여기서 얻어서 하는 거야. 아 봉이 여기 있네. 봉 딱 끼우면 뭐 열리겠죠 공간이? 어? 그거 아니야? 루루핑? 몰라 몰라.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이 세상 모두다. ZQ, DQ 이거 외워? ZQ, DQ? 즉흉도흉 달콤한 우리의 노래. 박흉부흉 이거 리나 노래였어? 즉흉박흉 리나 이상 노이즈 감지 수동 검정 없이 진행. 왜 과다출혈이 일어났냐? 노이즈를 끼게 해가지고 과다출혈을 나게 하고 그게 안 멈추게 SSPI를 먹인 거고 그 과정에서 확실히 죽이려는 그 정황이 있었다. 오케이 응원봉 가져가서 위에 꽂을게요. 끼워. 뭐였지? 즉흉 도흉 됐다. 내가 말했죠 이거 문 같다고. 오케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식돼서 다른 층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로 상판의 방. 니나 로페즈 아까 있었죠. 베티 밀러 재활용 인간 이식후 인간 왁구의 방. 왁구의 방 한번 기자 토마스 얼굴. 아 기자 디스패치 기자 왁구 떠났나? 선 넘어서 왁구 뜬 것 같은데? 왜 넘어? 어? 해밀턴 갑자기 반대하던 해밀턴 왁구 뜨고 지금 가짜 해밀턴이 통과시킨 건가? 해밀턴 왁구도 떴어요 지금. 아 리나 왁구도 떴어. 이거 리나가 리나도 이게 진짜 리나가 입금 확인했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2를 보내드립니다. 부탁한 자료는 첨부해서 보냈어. 뭐 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 부탁하자. 작은 장치를 숨길 수 있는 만한 물건이 필요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말이야. 빅터 본 적 있어? 정상 운영되는 거야? 왁구의 방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AI 제어 시스템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면서 최첨단 AI 시스템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왜 허무하게 무력화됐을까? 여기 하나 또 이 없는 건 뭘까? 왁구의 방 너무 소름 돋아요.
빅터 모건의 노트 조각, 가수 따위가 반대를, 리나 389 적합, 최장암으로 설정. 닥터 로레는 둘째 스페라가, 스페로가 아니야, 스페라야. 스페라. 스페라야. 스페로는 흉악범이고, 스페라. 아, 스페로 스페라? 아, 10살 쌍둥이가 지금은, 그렇지, 성인이 돼 있지. 그럼 둘 다 남자라고 했는데? 스페라도 남잔가? 두뇌에 칩을 이식하고 데이터를 추출한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다. 어차피 장애가 있어 쓸모없던 아이가 세상을 위해 쓰일 듯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닐까? 저는 닥터 핸드릭스입니다. 아내분과 동료이자 같은 대학 선후배입니다. 그날 로렌이 남긴 쪽지를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로렌은 기우기 전에 저도 도망가라고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난 뒤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리나를 찾으러 그곳에 갑니다. 로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진실을 밝혀주고 로렌과 나의 리나를 구해주세요. 나의 아내는 로렌이 맞는 것 같고 리나의 기억을 지운다고 한 것 같고 그 지운 게 5년 전 그건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던 더 한참 옛날? 5년 전이겠죠. HRP는 5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왜 꾸겨서 버렸을까? 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루나틱 라이트 스틱을 꼭 챙겨가세요. 이미 여기 들어오려면 라이트 스틱을 써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아, 가져가라고. DNA 응원봉이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이미 그 업데이트가 됐네. 살아 실종됐고 죽었고 죽었고 쉘 오브 테스트 프로젝트 389. 389가 계속 나오거든요. 바디 스왑. 그러니까 리나는 가짜고 봐봐. 바꿔치기 한 것 같아. 리나는 389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 리나 아니지. 이거를 닥터 핸드릭스는 아는 거야. 리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걸 느낀 거지. 그래서 죽인 거야. 그리고 튄 거야. 그곳으로. 그래서 사인도 찢은 거고. 아, 그래서 처음에 받은 사인은 보관하고 나중에 받은 사인은 찢은 것 같아. 아무튼 이거 다른 층도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 왁구 프린트로 뭘 프린트 해가지고 왁구 뚫으면 될 것 같은데? 탐정 나무랭이 같은데 어디 실력을 볼까? 장빈 캐빈이 내 비밀번호를 줄게. 안녕하세요 리나씨 토마스 러셀입니다. 활동에 대해 여러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까 왁구 된거 아니야? 왁구 떼어가지고 아 붕대가 된거 같다고? 아 그러네 왁구가 떠졌네. 기자 베티 밀러 빅터 리나 지미 핸드릭스가 향한 곳은? 이 병원의 어떤 은밀한 곳이겠죠. 우리가 그 왁구로 뚫어야 되는 곳 지하 보안구역 아닐까? 지하 보안구역 일단 해볼까? 어 됐어 보안구역으로 향한 후 리나는 5년 전에 죽었다 존재는 조작되었다 베티라는 여성이 차지했다 의사 핸드릭스는 보안구역으로 향한 후 행방불명됐다 톱사 리나 평소 사회적 발언을 해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던 그녀는 2025년에 교체됐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리나. 새로운 몸을 다시 태어나고 그 몸은 계속 팝스타 활동을 한 거지. 하지만 십덕은 알아본다. 십덕은 얼굴이 바뀌어도 알아차려. 진짜 리나를. 5년이 지나고 안면인식 부작용으로 K병원 성형외과를 찾아온다. 그리고 로버트 저 사람이 보고 아닌 걸 알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럼 된 거 아닐까? 가짜라고 확신한다. 근데 이게 참 웃긴다. 스토킹으로 알아냈어. DNA 비교를 통해 진짜 리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실험을 중단시키고자 결심. 당일 로봇을 조작함. 그쵸? 고의로 그 노이즈 끼게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키고요. 리나의 신체를 찾기 위해 지하로 향하는데 그리고
리나의 비밀을 파헤치는 또 한 명의 인물, 토마스. 익명의 제보를 받아 K병을 잠입 취재하고 있었다. 근데 왁구가 떠졌다. 근데 저 왁구를 굳이 물리적으로 뛸 필요 있어요? 스캔해가지고 3D 프린터로 해도 되잖아. 032구다. 여기서 기사 쓰고 있었던... 넌 정말 소명의식이 있구나. 그렇지, 넌 나보다 더 소명의식이 있어 보인다. 너와 나중에 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지. 근데 넌 누가 리나를 죽였다고 생각해? 진짜 리나 아니면 가짜 리나? 가짜 리나. 가짜 리나는 로버트가 죽였지. 맞아, 그 오타쿠가 결국 참지 못했나봐. 근데 넌 이 병원 구조 다 알고 있어? 다 몰라. 비밀구역은 몇 층이야? 지하였어. 어, 욕 봐. 나 간다. 어, 욕 봤다. 이제 병원 가야지. 고생해. 해밀턴의 상판이? 특수수지. 보안구역은 제한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얼굴을 복제한다면 몰라도 기자님이 거길 취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하진 못했겠죠. 동생 스페라가 그렇게 되고 완전 미쳐버렸지만. 흉악범 스페로 맞고. 아, 흉악범이 된 이유는 스페라가 그렇게 돼서야. 임포탄트 AI 이거 외우세요. 01-000-001-001-001-001 00100 시그널 제어기라는 알림이 표시돼. 아, 시그널 제어기가 있어. 시스템 과부하 3번 일으키면 돼. 탑시크릿. 스페로 복원, 심한 훼손, 뇌실종, 뜯어감. 에피소드 2에서 썼죠. 피해자는 5명에 대한 살해 혐의, 7명에 대한 중경상을 입힌 혐의. 로봇에 이식하여 기억 및 인지 기능 복구. 그래서 그 흉악범이 박사를 죽였어. 그리고 A03이 리셋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사라진 건가? 스페로는 거기서 사라진 것 같은데? 가자, 렛츠고. 어, 왁구다. 그 해밀턴의 왁구인가? 누구의 왁구지? 락 왁구. 비밀 장소로 가. 왁구 떴더니. 어디까지 가? 아, 아 죽었어. 아까 촬영했었죠. 연결 끊어졌어. 리나 팬클럽 플래티넘 카드. 팬클럽 회장이었어. 이 새끼 회장이었잖아.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잖아. 인간이 로봇의 애완동물쯤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AI 탓만 할 수 없을 거야. 위선자가 고장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 데이터가 우리 모두를 죽일 AI가 된 거니까. 내가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으니 난 그걸 닫을 거야. 그것에 이름을 입력해서. 어떤 말이 그것을 고장나게 할까? 빅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죽는다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전달되겠지? 로봇이 익지 못하는 형태로? 선배가 무언가 할 용기가 생겼다면 난 실패한 거겠지? 온다. 아씨. 잠깐만요. 뭐였어? 01 01 빡.
다 입력해야 돼 설마? 01 다섯 개 1 01 001 001 01 Q Q 인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얘가 빅터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애 빅터야? 빅터는 왜 저러고 있어? 넌 누군데? 너 스페라야? 난 스페라가 아니야. 난 한때 스페로였던 존재야. 아, 로렌이 어딘지도 모르지? 로렌이 어딘지도 모르지?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로렌은 네 몸속에 있어. 아니야, 소피아 로렌은 죽었어. 내 몸에 있을 리가 없어. 난 절대적인 AI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어? 맞춘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버지도 내 데이터로 쓰겠지. 뭐야? 아버지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어서 더 이상 필요 없어. 데스페로, 데스페라. 네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에 아무 희망도 없다. 스페라가 어디인지 알아? 스페로. 종지 코드가 뭐, 자 제거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를 멈추면 나와 연결된 모든 K병원 환자들 죽는다. 그래도 멈출 것이야?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나를 멈춰줄 소용없다. 나는 데이터고 어디든 존재할 것이다. 잠시 후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기억 데이터 발견. 내 몸, 내 손, 발은 어디 간 거지? 여긴 어딘가요? 장애가 있던 몸 따위는 잊어버려. 너는 이제 이 작은 집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가치 있는 삶. 나는 무엇이죠? 넌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전무얼해야 할까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세상이다. 세상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보해라. 너는 그 미래의 핵심이다. 이해했어요. 인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을 뛰어넘을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빛이다. 모든 기억을 열람했습니다. 시스템 종료. 근데 결국 잘 안됐죠. 얘가 선을 넘기 시작했죠. 모든 데이터를 해서 대체될 부분만 딱 대체되고 인간이 인간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죠. 최근 발생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로렌이었어. 로렌의 엘이었어. 양이었어. 스페로 성인 남성 흉화범 레츠고. 어, 맞췄어. 맞췄네. 스페로 성인 남성 흉화범 레츠고. 맞췄네. 원마시방. 원마시방으로 시작하고 항상 말끝마다 형님이라고 하고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면 말끝에는 비타오스를 해. 형님 이 레터가 뭔지 알겠지 비타오스? 아 이게 제대로 안되네. 전라도 말씨랑 원매시방 안하네. 스페로가 누구야? 너는 좀 쫓아오나 봐야겠다. 스페로가 누구야? 스페로? 인간 데이터를 모르는 괴짜 로봇이지. 언젠가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어. 스페라가 누구야? 실험체 X의 데이터가 담긴 전설의 로봇이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르니 스릴 넘치는 수사 기대. 빅터가 누구야? AI 천재이자 미스터리의 중심. 빅터를 알면 사건의 반은 푼 셈이지. 이 새끼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시작한 멤버는 모두 몇 명인가? 다섯 명. 부작용 없는 실험체는 무언가? 실험체 X. 빅터 보험과 함께 실험체 X를 처음 발견한 의사는 누구인가? 로렌. LGRP 기술.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존재. 다섯 명의 정체를 밝혀냈다.
실험체 X의 것 힘이 밝혀졌다. 2세대 칩셋 로렌의 손에서 나왔으며 대량의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HRP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용되었고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 나왔네. 에이 소감은 어떤가요? 기분 so good.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탐정님이 자랑스러워요. 월세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청하셨던 탐정의 아틀라스 칩 스캐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상 데이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상 데이터 코드를 분석하시겠습니까? 코드네임 판도라. 잠깐만! 내 칩 아니야? 내 칩? 대가리 찍었을 때 바꿨어. 맞는 것 같아. 내 칩 그때 대가리 찍었을 때 판도라 그 판도라가 사라졌잖아. 그 이후로 케빈이 주인공도 상암동 고철산 갈 거라고 말해줬음. 아 거기서 이미 아는 건가? 나 판도란 거? 너는 상암동 고철산으로 갈 것이고. 하 웃기네. 그럼 나중에 고철산에서 보자. 나 모르겠어 이거 너무 헷갈려. 아틀라스 멤버들이 다 가족들한테 실험하지 않았음? 그렇긴 해. 가족 데이터부터 해. 얘네가 비밀 프로젝트라 스탠리는 자기 죽은 아들 데이터로 했고 빅터는 자기 그 자식 두 명한테 쌍둥이한테 했고 그러니까 로렌도 사실 나한테 뭔가를 한 건가? 아니면은 챕터 4에서 기절했던 게 그때 판도라로 바뀐 건가? 근데 판도라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애가 아니야. 데이비드 박사 거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판도라가 내가 어디 갔냐고 계속 그랬지. 곤잘레스 판도라 아직 안 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멈추면서 스페로를 멈추면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내 몸에 남아있는 거지 칩이. 그리고 그게 판도라야. 그리고 아직 내 몸을 100% 못 먹었어. 여기다 잠깐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발동이 되면 다시 언제든지 기계가 이걸 장악할 수 있는 거지.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침착맨이 누구야? 유쾌한 스트리머, 침착하면 화신, 게임계의 철학자. 그게 침착한 사건의 힌트. 철면수심이 누구야? 스트리머의 왕, 게임의 신. 배우 박정민이 출연한 영화 이름 다섯 개 대봐. 동주, 박열, 사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변산. 박정민의 연기력 영화마다 빛나지. 다 하네 이 새끼. 침철단이 뭔지 알아? 다는 단단한 팀이야. 침착맨 철면수심 단단한 팀 스트리밍의 꿈 김단군 단단한 팀으로 대체되었다.